그 극장에 저 혼자 있었어요. 저를 위한 스크린. 아, 진짜요? 쉽게 영화긴 했지만 저 혼자였어요. 이게 다 이 저작품이라는 게 있어요. 마음껏 즐겼어요. 그 등단했는데 여동생이 먹여 살렸다는 먹여 살렸다는 직접 여동생이 뒷바라지를 해주신 겁니까? 그때는 제가 서른 앞두고 있던 때였는데 네. 제가 그 라디오 이렇게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에 이렇게 음악 원고 쓰고 있던 걸로 밥벌이를 하고 있던 네요. 때였는데 방송국? 출판사에도 근무해봤고 아 출판사에서도 네. 근무하셨군요 잡지사에서 잡지사에서도 근무했었고 단편 한 편씩 쓰고 네네. 그러니까 시간을 내서 한 편씩 쓰고 그러고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간 거죠 그래서 네.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번도 실컷 해보지 못하고 서른이 된다는 게 너무 부당한 일처럼 느껴졌고 어쨌든 서른이 되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충분히 좀 한번 해보고 서른이 되면 네. 좀 덜 허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어떻게 용케도 해냈던 것 같아요. 동생한테 솔직히 제 말을 했어요. 그때 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고 막 직장에 들어갔었거든요. 그래서 내가 1년 동안만 글을 좀 써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네가 좀 용돈 좀 줘라. 용돈 좀 줘라. 그랬죠. 생활비를 좀 네가 대주라. 생활비도 좀 네가 내고. 근데 제 여동생이 워낙 저보다 언니 같은 네네. 그런 싫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. 오히려 뭐 그러라고 내가 언니 와. 유학도 보내줄게 뭐 이러면서 와. 그때 뭐 그랬어요. 그래서 동생 뭐 정말 엄청난 결단을 내리신 거네요. 그죠? 그 본인이 다녔던 회사 방송 작가 생활을 딱 스톱하고 오로지 작품에만 네. 몰두하고 그 뒷바라지는 동생한테만 네? 네. 그랬죠. 요즘에 그래서, 없는 짓을 했죠. 네네. 저도 그 네. 모든 방송을 다 접어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영화에 몰두하고 싶구나. 네. 마누라가 허락을 안 해요.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으니까. 그렇지 않겠어요. 네. 그래서 나온 책이? 풍금이 있는 자리. 풍금이 있는 자리. 그게 또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? 30만 부 팔렸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. 인세가 10%라고 하셨으니까 30만 부면 돈 걱정은 안 하셨을 것 같아요. 그 후로는. 네, 풍금이던 자리가 그때는 온전하게 네. 글만 쓸 수 있는 그런 기반이랄까? 네네. 그걸 마련해줬죠. 야. 꿈이었던 컵 책상도 사고 아. 이제 혼자 작업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만들고 없고. 그래서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아버지 혀가 비워서 책을 좀 서둘러 내달라고 왜냐면 나는 그때 가족이 없으니까 입구에 네. 쌓아놓게 네.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아니 뭐 그러기보다도 그냥 내 네. 보일 게 없으니까 보일 게 없으니까 그 책을 가지고 가서 아버님 네, 기획업상에 놓고 저랑 환갑잔치 할 때 네 다른 야. 식구들은 가족이 있으니 생겼으니까 같이 하는데 저는 그 풍금이 된 자리가 제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와. 그랬죠. 야. 근데 그 우리 저 신경수 작가님의 소설 제목이 전반적으로 슬프지 않습니까? 그죠? 왜 풍금이 있는 자리, 뭐 몇 단방, 뭐 깊은 슬픔, 엄마를 부탁해, 기차는 7시에 떠나네. 응? 아주 7시면 굉장히 슬픈 시간이거든요. 기쁜 시간은 5시고요. 네. 그리고 네. 어디선가 나를 찾는 전화벨이 울리고. 네. 제가 만든 영화들은 다 기뻐요. 복수혈전, 복면다로, 전국 노래자랑. 다 기쁘지 않아요? 네, 다 슬퍼요, 들으니까. 눈물이 갑자기 나오고 슬퍼요. 제목은 제목은 굉장히 기쁜데. 아, 얘는 슬프죠. 그게 인생, 그게 인생이에요. 그게 나는 엄마를 부탁해 같은 거는 그 제목 자체가 너무 슬프지 않아요? 예? 엄마를 부탁해 너무 슬픈 것 같아 그냥 그렇고. 엄마를 도와줘 하나도 안 슬프잖아요. 그렇네요. 엄마를 도와줘 슬퍼요? 엄마 어디 있어도 안 슬퍼. 네. 엄마를 부탁해.
아, 너무 슬퍼. 슬퍼요. 외국의 독자들도 책을 보고 많이 울었.